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75년 전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음악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름다움, 기능 및 혁신이 하나의 곡선미로 완성되는 예술적 작업으로 합쳐진 스트랫은 일렉트릭 기타라는 용어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연주 스타일과 새로운 장르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팬더는 팬더 커스텀샵 75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를 선보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는 환상적인 다이아몬드 펄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었으며 쿼터손 5A 그레이드 버드아이 메이플렉은 60 오벌 C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자개 도트 및 큐빅 지르코니아 측면 도트가 채용된 라운드 램 로즈우드 지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골드 어노다이즈 픽가드가 채용되어 있으며 3개의 핸드 와운드 팻 60 스피커업 중간에 역방향 역극성이 포함된 픽업입니다. 5A 스위칭 및 팻 50스 스트랩 배선을 통해 투명하고 해상도 높은 강력한 톤을 제공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리미티드 에디션 75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환상적인 디자인과 사운드로 모두 갖춘 팬더 커스텀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75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 두 모델의 스펙적인 차이는 이 헤드 머신에 달려있는 패그가 이제 그냥 싹 다 골드 하드웨어냐 아니면 네. 화이트 펄이 적용이 되어 있는 버튼형이냐 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의 버즈비에 총 이 모델이 4대가 입고가 돼서 골드 하드웨어 2대 그리고 화이트 펄 버튼이 달려있는 헤드 머신이 장착된 모델이 2대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게 그 하드 케이스 옵션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다 이 목재도 그렇고요, 넥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다 동일한데 그 헤드 머신 디자인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 헤드 머신 디자인에 따라서 하드 케이스가 또 살짝 예, 다릅니다. 그거는 기어 타임즈를 참고하시면 네네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라토캐스터라는 모델이 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모델이고요. 이 75주년 모델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팬더 USA나 멕시코 라인업의 이 75주년 기념 모델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오늘 커스텀샵 모델을 다뤄봤어요. 그리고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이래서 커스텀 자주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낀 게 굉장히 모던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빈티지한 사운드부터 모던한 사운드까지 다 매력을 가지고 있고 클린 톤에서 느껴지는 매력, 드라이브 톤에서 느껴지는 매력, 디스토션 톤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다 다르다. 이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두 대의 75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통 우리가
뭐몇 주년 기념 모델들을 많이 만나 봅니다. 많이 만나 보면은 뭐 생각보다 헛박인 경우도 많고,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그뭐 예전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뭐그몇 주년 기념 모델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헛박인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뮤저시들과 뭐 이제 뮤지션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팬더한테 그리워하는 이제 마스터빌더와 커스텀샵 영역이죠. 90년대 때 요때 그 90년대 때 나왔던 이제 커스텀샵이 막 시작될 때 무렵에 그 당시 때 모델들을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고 저도 실제로 그때 모델들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그 그러면서 이제 MBS로 이제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타들을 또 되게 명기라고 이렇게 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에서 이제 2000년 넘어갈 때또몇 주년 기념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뭐 지금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데 오늘은 75주년 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펙만 보시더라도 외관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느껴지겠지만 뭐 그냥 넘쳐요. 막 버드아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요즘은 사실 커스텀샵에서 버드아이 좀 보기가 힘들어. 걔가 왜냐면 커터슨이에요. 왜냐면 90년대 때 모델들 보면은 진짜 멋진 버드아이 나무에다가 쿼터송까지 이렇게 껴서 하는 그런 옵션들이 되게 흔했어요. 흔하고 되게 좋은 모델들이 많았죠. 그래서 또 90년대를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양질의 로즈도 또 되게 많았었었고, 근데 요즘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벌목 금지 아니면 혹은 이제 재료가 점점 이뭐 물론 지금도 많겠지만 네, 어쨌든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정된 그 자원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귀해졌죠. 근데 정말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초호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인레이에 그 큐빅이 박혀 있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이게 아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타랑 두 번째 기타의 사운드 기조를 좀 말씀드리면 뭐 이미 들으시면서 조금 느끼셨겠지만 이 펄이 들어가 있는 헤드머신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약간 하이가 좀 스쿱이 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게 또 재밌는 게존 메이어 시그네처 같은 경우도 헤드머신이 이제 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존 메이어 시그네처를 이제 뭐그 블랙원이랑 그전 모델을 다그전 모델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있었고 블랙원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쳐보고 바로 접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오히려 그첫 번째 팬더에서 나왔던 시그니처 모델은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블랙원 오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팬더의 그 특유의 그 신경질적이고 그런 하이가 많이 섞고 오히려 좀그 블랙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약간 소리가 심심한데? 되게 맹꽁한데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델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스쿱돼 있진 않고 첫 번째 모델보다는 조금 이제 하이가 좀 스쿱이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둘다 밸런스가 너무 좋고 너무 소리가 좋고 그리고 넥감이 굉장히 좀 굵거든요. 근데 넥감이 굵은데 치기 편한 거는 오 간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줄 셋업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도 치기가 편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줄 높이도 낮추고 세팅이 그쵸? 끝난 다음에 더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도 뭐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몇 주년 기념 모델을 그렇게 딱히 기대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더 차라리 그걸로 해서 뭔가 옵션이 더 붙어서 비싼 거보다는 그냥 평범한 모델에 좋은 소리가 나는 모델을 좋아하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타 컬렉터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이거는 저기 가져가셔야 된다. 이 기타는 그차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버즈비 맞아요, 한정이라면서요. 맞아요. 버즈비 버즈비에만 들어온 컬러입니다. 네. 버즈비에만 들어온 컬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버즈비에서밖에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딱 4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치면서 막뭐 건우 씨도 그렇고 막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 기타는 뭔가 욕심이 나네요. 뭐 지금 사실 뭐 욕심 낸다고 살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뭐 일단은 와 간만에 팬더 기타 치면서 오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든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각 브랜드에서 몇 주년 기념 모델 보면 약간 그들만의 리그 자신들만의 파티라는 느낌이 좀 예전 모델들에는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75주년 기념 모델은 이 커스텀샵 모델을 포함해서 멕시코 모델도 그랬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좀 그래서 뭔가 이 단순하게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이라든지 뭐 픽업 정도만 이렇게 조합을 한 새로운 스타일의 이 기념 모델이 아니라 정말 이 75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이 각 팀에서 이를 갈고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멋진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외관도 굉장히 멋있고요. 저는 이 많은 연주자들이 팬더 커스텀샵 하면 약간 이제 레릭 모델로 이제 대변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이 이 뭐 신품이죠. 신품처럼 생긴 완벽한 이 흠집이 없는 레릭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모던한 스타일의 커스텀샵 기타들을 자주 만나보지는 못했었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다. 커스텀샵은 이래서 커스텀샵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은총 씨가 했던 얘기들이 어떤 얘기인지 너무나 크게 공감이 되실 것 같고 사운드에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